안녕하세요. 율럽TV입니다. 오늘도 역시 웃음과 눈물을 동시에 안겨준 슬기로운 의사생활 10회 리뷰 빠르게 시작합니다. 오늘 10회에서 공룡능선 밴드의 새로운 비밀이 하나 더 공개되었죠. 이들은 단 한 번도 공룡능선은커녕 그 근처도 올라간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항상 설악산 입구까지만 갔다가 돌아왔었죠. 이번에도 공룡능선 친구들은 설악산 숙소를 예약하는데요. 그 숙소가 바로 미나의 부모님이 운영하는 펜션이었습니다. 이런 이유로 인해 이 펜션을 통해서 석현과 미나의 관계가 발전하는 스토리를 예상했었는데요. 생각보단 특별한 이슈 없이 석현과 준환의 불협화음만 보여준 채 싱겁게 지나갔네요. 그러나 마지막엔 석현이 미나에게 주말 데이트 신청을 하며 둘의 진전될 관계를 예고했는데요. 중간에 불안한 복선이 하나 등장했죠. 석현의 엄마는 로사와의 대화에서 석현이가 미국 연수 지원을 해서 미국으로 가게 될 것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아마도 석현이 미나와 밥 먹자고 한 것도 미국으로 갈 수도 있는 상황을 이야기하기 위해 보자고 한 듯한데요. 왠지 이들 곰곰 커플은 겨울 정원 커플과 같은 길을 걷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난 시즌1에서 정원은 신부가 되기 위해 지원을 했지만 결국 겨울 때문에 신부의 길을 포기하고 한국에 남게 되었었죠. 석현 역시 미나로 인해 미국 연수를 포기하고 한국에 남게 되는 그림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준환과 익순, 이 두 사람의 스토리는 꽤나 답답하게 흘러가고 있죠. 응급실에 입원했던 익순은 준환이 수술 들어간 사이에 문자 하나만 남긴 채 사라져버립니다. 내가 연락할 때까지 조금만 기다려달라는 익순의 문자. 여전히 준환에 대한 배려가 조금은 부족한 듯한 느낌이죠. 상대 감정까지 생각했다면 이렇게 말을 남기진 않았을 것 같은데요. 그래도 이들이 다시 만나는 날 준환이 수술 때문에 약속 시간이 2시간이나 늦었는데도 익수는 조용히 기다려주었고 또 자신은 여전히 준환을 좋아한다고 말하며 서로의 감정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도 뭔가 진전이 제대로 안 되는 답답한 느낌인데요. 누군가가 속 시원하게 우리 다시 사귀자 라고 말해줬으면 좋겠네요. 스릴생답지 않게 마지막에 꽤나 큰 사건이 하나 터지며 10회가 마무리되었죠. 40대로 추정되는 율제병원 의사 한 명이 뒤통수를 가격당하며 응급실로 실려오게 된 상황인데요. 현재 정황상 유력한 후보는 익준과 준환입니다. 일단 예고편에서 부상당한 사람을 걱정하는 석현과 정원의 모습이 나왔었죠. 또한 이날 외부 약속이 있었던 사람 역시 익준과 준환입니다. 익준은 강남에서 병원장님과 회식, 그리고 준환은 이태원에서 저녁 약속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고편에서 실려 들어오는 환자의 옷이 살짝 보였는데요. 환자는 베이지색의 정장을 입고 있습니다. 여기서 준환도 후보에서 제외될 수 있겠는데요. 준환이 약속 있다며 나갈 때의 옷은 짙은색 정장이었죠. 그렇다면 남은 사람은 단 한 명, 익준밖에 없습니다. 또한 익준은 병원장과의 회식 때 드레스 코드를 걱정하는 장겨울에게 너넨 편하게 입고 와라, 나만 잘 차려입고 가면 된다 라고 말했습니다. 갑자기 드레스 코드가 언급된 것도 이 환자가 입은 정장과 관련이 있지 않을까 싶네요. 거기에 예고편 마지막엔 구구주의 모습이 한 명씩 나오는데요. 나머지 4명은 전부 의사 가운을 입고 있지만 익준만 의사 가운이 아닌 예전 회상인 듯한 모습이 나옵니다. 그리고 홈페이지에 올라온 예고편 영상을 보면 익준 옆에 이렇게 심장박동 표시가 나오는데요. 이 역시 익준의 위급한 상황을 나타내는 암시가 아닐까 생각되네요. 그런데 송아가 익준에게 주려던 생일 선물은 무엇이었을까요? 익준이 회식한 사이 송아는 생일 선물을 익준의 방에 놓고 가는데요. 송아는 익준에게 싼 걸로 샀다면서 너가 자주 쓰고 좋아하는 걸로 샀다고 말합니다. 과연 이 선물은 어떤 것일까요? 그런데 익준하면 딱 떠오르는 게 하나 있죠. 바로 자전거입니다. 시즌1 시작부터 자전거를 타며 등장한 익준은 병원 출근도 자전거로 할 정도로 자전거에 대한 애착이 크죠. 그래서 익준이 자주 쓰고 좋아하는 이 선물은 바로 자전거용 헬멧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거기에 좀 전에 이야기한 뒤통수 가격을 당한 환자가 익준이라면 머리와 연관된 헬멧 선물도 뭔가 이어지는 복선이 아닐까 생각되네요. 그럼 저는 다음 리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